결국은 병원에 왔습니다. 일단은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보더니 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다행입니다. 근데 일단은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.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, 눈이 한쪽이 내려간 거 아니에요, 여기. 아닙니까?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. 이제는 여러분들도 생활하시면서 넘어지지 마세요, 여기. 뭐 예견치 않게 넘어지는 거라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그러니까. 네. 저 애젤입니다.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. 지금 냉찜질 중입니다. 의사 선생님이 냉찜질을 자주 하라 그래서 우리 또 구독자 분들 중에 또 냉찜질을 하면 좋다고 그러신 분이 또 계시죠? 그래서 냉찜질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별 이상이 없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별 이상이 없고 내 상태로 봐서는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힘은 좀 없어요.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런가 봐요. 놀래가지고 그러고 워낙 또 감기도 잘안나 지금 안나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힘이 쭉 빠진다거나 이랬을 때또 머리가 막 터지게 아프다거나 구역질이 막 심하게 올라온다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가차없이 큰 병원으로 이제 응급으로 가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. 그런 증상이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조금 힘만 없고 머리가 이제 띵한 거죠. 이게 왜 이게 멍이 들어도 왜 다리에 멍이 들어도 며칠 가고 아프잖아요. 근데 멍이 들고 여기가 이제 까졌다 그러더라고요.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지금 자세히 보시더니 까지고 피가 좀 나왔대요. 다행인 것 같아요. 피가 나와서. 피가 안 나고 안으로 들어가면 안 좋잖아요. 피가 더 나왔어야 더 좋은 것 같은데. 아유, 그렇게 해서 죽는 분들도 있죠. 옛말에 접시물에 빠져도 죽는 사람이 있다고. 저는 아직 졸업할 시즌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직 졸업하려면 멀었나 봐요, 이 나라. 세상 졸업하고 가고 싶을 때도 있는데. 왜냐? 세상이 좀 힘드니까. 그러면 안 되는데, 그죠? 우리 하나님 보고 싶고, 내가 여기서 할 일을 다 해서, 그러고 가야 되는데, 그냥 이 세상 살기 싫어서, 그냥 이 세상 하직하고 싶어요. 그러면 안 되는데, 요새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. 좀 애석하고 좀 슬픈 일입니다. 그렇죠? 그런 것 같아요. 지금. 저도 힘낼게요. 여러분들도 요후에 힘내시고 저는 오늘 참고로 일을 안 나갔어요. 갔다가 쫓겨왔어요. 그런 몸으로 무슨 일을 하냐고. 그래서 감사하게 또 오늘 하루를 쉬고 있습니다.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. 네, 여러분도 화창한 가을날 날씨 참 좋아요. 나가서 햇빛도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.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애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